오늘 성취될 말씀은 니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니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어 말씀은 절대 헌신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굉장히 귀한 또 성취될 말씀을 우리게 주셨습니다. 이삼7 서밋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 교회 주시는 어, 최고의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자고 우리게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랩넌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후대를 위해서 후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첫 번째로 렘넌트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 저희 대학국에서는 어, 지금 12월부터 쭉 지금까지 요호수하서 강의를 했는데 24장까지 말씀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요. 전쟁서 아닙니까?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 12개를 뽑아서 길가에 기념비를 세워라 전쟁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후대들이 물어볼 것이다. 후대들이 물어봤을 때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말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음을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후대를 위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 전쟁 중 아닙니까? 할례는요, 전투력 상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뭐죠? 부모 세대가 먼저 언약을 각인하는 걸 원하십니다. 할례는 몸의 언약을 각인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언약, 부모님의 언약이 확실해야 자녀들에게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랩넌트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제 노년에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이제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은요 나이가 많고요 지금 20대, 30대들은요 고난을 모르는 출애굽 3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우상을 끊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후대들한테 그렇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뭘알수 있습니까? 아 렘넌트의 보호자가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렘난트 어떻게 됩니까? 이 본당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아 후대를 위해서 본당 원당에 내가 237섬이 작정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헌신, 절대 축복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생명을 걸었다. 전도자 바울을 위해 생명을 걸었다. 전도자 바울을 위해 왜 생명을 걸었을까요? 바울은요, 렘넌트를 살리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대를 위해서 디모데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아직 그 제자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죽을 고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마다하고 다시 디모데에게 들어갔던 바울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건 헌신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 예수 믿는다고 피박 당하지 않습니다. 어, 죽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 생명 권 헌신은요 본당원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예배자가 승리한다. 바, 반드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렘런트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절대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 느헤미야서입니다. 어 느헤미야서는 어 느헤미야는 2500년 전 일반 이 평신도 중직자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포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회복하시는 시작이 그 먼저 에스라의 목회자의 기도였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습니다 근데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목회자도요 성벽 재건 공사가 쉽지 않고. 12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느에미아입니다. 느에미, 느에미아는 평신도 중직자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목회자 에스라와 중직자 느에미아가 한 팀을 이룰 때요,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본당 헌당이라는 그 시대적인 미션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헌신자의 눈물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 왕의 술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깨끗한 물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음료도 없죠. 포도주로 통합니다. 그래서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관리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왕은요 느헤미야한테 자기 목숨을 맡긴 사람입니다.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왕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왕들은요 항상 독살에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그래서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사람이죠. 이 바쁜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느에미아의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지금 하나니라는 동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페르시아거든요. 지금 니에미아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1,0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그 하나니가 왔을 때 누가 먼저 질문을 합니까? 니에미아가 질문합니다. 왜 왔냐?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 형편을 바로 물어봅니다. 그만큼 전도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헌신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죠. 우리가 본당 헌당을 위해서 또랩넌트를 위해서 관심을 가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뉘에미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보니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먼저 무르고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에미아 어떻게 하죠? 아참안 됐다. 내가 지금 페르시아 강대국에서 출세했으니까 후원금 좀 많이 보내줄게. 사람들은 도와줘라. 이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니에미아는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아, 예수님의 마음을 니에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아참 안타깝다 내가 기도하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니에미아의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237 서밋 본당헌당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그럼 본당헌당 해야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절대 헌신자의 기도입니다. 통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니에미아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니에미아서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느에미아는요 이 헌신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에미아의 기도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옛날 고대 시대는요 굉장한 우상들이 많습니다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르시아에 되어 지금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니에미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요그 수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직자, 헌신자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니에미아처럼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면서요, 전부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뉴스, 인터넷, 세상은요, 많이 보지 않습니다. 조금 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되게 돼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근심 걱정으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서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의 6절 보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철저하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지금 니엠이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황폐 되었는지 지금 이 유다 민족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성경에서요, 하나님 자녀가 우상숭배를 시작한다. 아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녀가 영적으로 그 영적인 음란이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야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매를 드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고 누에미아는요 지금 철저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기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다 끌어들여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능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의 영적인 무능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철저히 무능합니다 저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때부터요, 소망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11절 보니까요, 기도 내용이 또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1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다시 보니까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먼저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있죠? 에스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당, 헌당을 위해서 또 상반기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필요를 알아서 도우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페르시아 왕입니다. 엄청난 강대국의 왕입니다.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요.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지금 니에미하죠한번 잘못하면요. 지금까지 쌓아 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내가 슬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니에미야서 1장이 마무리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아!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된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시작이구나.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 외로살렘이 불탔구나. 아, 참 안타깝다. 근데 내가 지금 승진해서 너무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너무 바빠. 사업이 잘 돼서 너무 바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그냥 적당히 적당한 후원금으로.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절대 어신자 니에면 미 어떻게 정리가 되죠? 아, 이 정치적으로 묶여있는 이 일을 푸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나를 이 엄청난 고위직, 술관으로 나를 세우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가 유다인으로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 민족에 큰 위기가 찾아오죠.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아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왜 됐습니까? 이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보내십니까? 왜 우리를 갑자기 성공시키시고 출세시키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지금 이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정확히 붙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에스라 목회자와 니이미아 중직자가 한 팀을 이루니깐 12년 동안 재건되어지 않았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어집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위해서 동쪽엔 서쪽엔 남쪽엔 북쪽엔 누가 누가 이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헌신을 많이 했다. 헌신자의 이름이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본당원당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축복하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요, 성벽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성벽 왜 짓습니까? 성벽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상반기 전도 운동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요, 이 하나님의 성벽 안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237일 써밋 본당 원당에 주역이 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니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합니다. 저는 이 지나가는 멘트가요 가슴에 참 바뀌었습니다. 아 시대적인 전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전도자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축복의 마지막 이 기회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게 저는 말씀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강단 말씀을 알고, 아, 본당원당 중요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건요, 그냥 기억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강단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아, 내가 지금 비록 없지만 내가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붙잡고 한 걸음을 뛸때 그게 저는요 최고의 응답, 강단의 성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참여자가 되어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엄청난 신앙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